순간 소라에서 깜짝 놀랐네. 다음에 뭐예요? 생태계 평형이죠? 유지가 됩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일정하게 계속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거잖아. 이 생태계에 평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생태계 유지된다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가 이제 성립을 하느냐? 뭐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생태계 내에서 먹이 관계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 먹이 관계. 먹이 관계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관계야?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포식과 피식의 관계. 그럼 이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그럼 뭘로 결정이 되냐면 뭐가 먹히고 뭐가 잡아먹고 이런 관계는 뭐에 따라? 뭐에 따라서? 내가 너 잡아먹을 수 있나요? 세상에 총 쏴서 죽여 먹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 내가 소나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사람고기는 먹지 않아요. 동족살인 하지 않지. 웬만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이 있어. 각각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 단계들을 뭐라 그래? 영향 단계라고 그래. 영향 단계. 영향 단계. 그리고 각각의 뭘 가지냐? 생태적 지위라는 걸 가져. 지위에 따른 영향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먹이, 사슬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먹이, 사슬이란 이런 거야. 뭐냐면 맨 처음에 누가 있고 생산자가 있을 때 생산자가 영양분을 합성하잖아요.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그럼 이 생산자가 만든 유기물이 이제 누구에게 가요? 생산자가 만든 유기물이 이제 누구에게 갈까? 소비자에게 가겠지. 근데 소비자도 각각의 영양 단계에 따라 구별이 되더라는 거. 맨 처음 생산자를 섭식, 먹는 애를 1차 소비자라고 해. 맨 처음 섭식하는 걸 1차 소비자라고 불러.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쪽. 피식과 포식 단계로 가는 게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차나 4차. 많아봤자 5차 정도까지 보통 가요, 소비자는. 그런데 얘네들이 죽거나 배설을 하게 되면 그걸 분해자가 분해를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생산자의 예는 뭐가 있을까? 풀이 있어, 풀. 풀은 누가 뜯어먹고 살아요? 메뚜기가 먹죠, 메뚜기. 메뚜기가 뜯어먹고 삽니다. 자, 풀은 메뚜기 먹히고, 메뚜기 이제 누가 먹어? 개구리가 먹어, 개구리. 개구리가 냠냠합니다. 개구리 누가 잡아먹어? 뱀이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먹이 사슬. 하나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의 생태계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그물처럼.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먹이사슬은 이제 단순하고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먹이그물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먹이그물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나무가 있다라고 해봐요. 아이씨, 너무 막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막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있어요. 일단 각각의 생태계를 우리가 살펴보죠. 땅에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살아요? 땅에 주로. 뭐가 삽니까? 땅에 이제 뭐가 삽니까? 우리 유기물을 이제 먹고 사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봐. 뭐 있어요? 뭐 지렁이 나던가? 지렁이 있나? 지렁이 같은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뭐 지네 같은 것도 있고 뭐 있어? 지렁이, 지네 투더지. 아, 그래요. 투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지렁이 흙 파먹고 살지 흙 파먹고 삽니다. 지렁이 누가 잡아먹혀? 두더지한테 잡아먹혀요. 지네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요. 지렁이도 먹고요. 알아서 다 먹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엔 누구에게? 두더지에게 딱 먹히는 거. 알겠습니까? 땅 위로 가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 땅 위로 올라가. 땅 속에는 이런 것들이 살고. 땅에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살게 되느냐. 뭐, 메뚜기라던가. 뭐, 여기 이제 풀도 있죠, 풀. 나무나 풀떼기. 풀떼기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뭐도 살아. 메뚜기도 살고. 아마 이렇게 나비도 살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면 쥐는 뭐도 먹고 지렁이도 냠냠하고 그 다음 뭐 두더지 메뚜기 먹나요? 뭐 쥐네가 이제 메뚜기를 먹을 수 있겠지. 뭐 쥐가 이렇게 쥐는 저거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참새라던가 까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숲이니까 숲에는 뭐도 살겠어. 뭐 여우도 살겠고 살겠고 뭐 뱀도 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야. 뱀은 이제 두더지 먹는다든지 아니 뭐 쥐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거고 까치는 뭐 이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참새는 메뚜기 먹고 뭐 지렁이 쪼아먹을 때 이렇게 되죠. 뭐 까치는 이제 지네도 잡아먹고 나비 먹고 먹방을 찍습니다. 여기 뭐 먹어? 쥐 먹고 뱀도 먹고 뜯어먹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최강자, 독수리. 독수리라던가, 혹은 호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숲에 살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독수리 누구인데? 참새도 먹고, 까치도 먹고, 뱀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먹고, 먹고. 그렇다고 독수리가 여울 저먹진 않죠? 호랑이에서 가는 거지. 호랑이가 뱀들이 먹습니다. 까치 정도는 뭐, 사양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걸 뭐라 그래?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서 어느 게 생태계 유지에는 유리할까? 양쪽 중에. 이쪽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유리할까? 이쪽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유리할까?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왜? 예를 들어서 먹이 사슬에서 예를 들어 메뚜기가 멸종을 해버렸어. 아니, 개구리가 멸종을 해버렸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 뱀은 먹을 게 없지. 그럼 뱀 멸종하겠지. 메뚜기는 잡아먹을 애들이 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야. 그럼 풀 다 뜯어먹어버리겠지. 뺑. 결국은 메뚜기도 꽥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순 생태계는
생태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 얘가 뒤지더라도 날벽에 갔어. 그러더라도 굳이 까치가 날벽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맵긴 먹어도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유지가 되게 유리한 거지. 따라서 뭐 할수록 먹이 그물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 유지에는 뭐하다? 유리하다라는 먹이 그물이 복잡해서 생태계 평형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먹이 관계 속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은 그럼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그 다음은 뭐에 대해? 이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에너지의 흐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우리 생명 에너지의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쪽은 어디야? 태양. 그렇지. 태양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태양은 누구에게 에너지를 줍니까? 태양은 누구에게 에너지를 줘요? 누구에게 에너지를 줘? 식물. 그렇죠. 생산자에게 에너지를 주게 되지. 생산자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생산자는 에너지를 그냥 받지 않아. 어떻게 돼요? 일부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또 이쪽으로도 방출을 해요. 자, 이때 나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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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포흡량으로 빠져요. 남아있는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 중에 호흡량과 보살량을 뺀 나머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생산자가 이제 받는 이 에너지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누구에 갈까? 누구에 가겠어? 이제 1차 소비자에게 가겠습니다. 1차 소비자에게 가게 돼요. 1차 소비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다 쓰나요? 아니죠. 일부 또 이렇게 배출하게 되지. 뭘 하고? 호흡을 한다거나 호흡량으로 나가거나 혹은 이제 배설이나 보살량으로 나가게 돼요. 또 이제 그 남아있는 일부 에너지 누구에 갑니까? 누구에 가는 거예요? 일단 2차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2차 소비자는 얘가 최종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또 내보내지. 자, 여기가 뭐가 되고? 호흡량이 여기는 배설 보살량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태양이 모든 에너지를 생산해서 받을까? 그건 아니야. 태양으로부터 나가는 이 에너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총 에너지는 이렇게 되더라. 여기는 방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네? 자, 그럴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가를 매겨볼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C, D,
F, G, H, I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A는 뭐랑 같아?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A는 뭐랑 같아요? 뭐뭐뭐 다음 거랑 같아? 그치? B와 C. 그 다음 받아서 넘겼잖아. B, C, D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생산자가 1차 소비자로 넘긴 이 D라는 에너지는 뭐랑 같아요? D는 뭐랑 같아? E, F, G와 같죠? 그치?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로부터 2차 소비자로 넘어간 에너지 G는 뭐랑 같습니까? H와 I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A에 있는 이 B, C, D는 뭐와 또 같은 거냐? 뭐와 또 같은 거냐? B, C, D인데 D는 뭐랑 같아? E, F, G랑 같지. 근데 G는 HI와 같은 거잖아. 결국에는 B, C에다가 E와 F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와 I를 더해준 요 값과 같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의미냐? B, C, E, F, H, I. 결국엔 들어온 그대로 다 어떻게 되고 있어? 다 내 보내고 있더라 라는 거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옵니까?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에너지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총량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하고 있다? 에너지는 평형 되고 있다.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물질도 흘러가겠죠. 그럼 물질 또한 계속해서 일정하게 흘러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보니까 앞단계에서 뒷단계로 갈수록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총 에너지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은 건 A였는데 생산자가 1차 소비자를 줄 때는 D만 주잖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줄 때는 G만 주잖아요. 에너지의 총량은 점점 감소하더라는 넘겨준 에너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그려볼 수 있냐면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자, 맨 처음에 이제 뭐에 대한 그래프냐? 요렇게. 요렇게. 자,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Sorry. 한 칸만 더 밑에다 그릴게요. 그 위에 또 하나의 케이크를 쌓아요. 쓱 쌓았어.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랑이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한번 노랑이 한번 쌓아볼게. 노랑이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개체수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개체수 피라미드. 각각의 단계를 보자면 맨 밑에는 무슨 단계예요 지금?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위로 갈수록 어때요? 그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만약에 위에가 더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짜장면 5개인데 사람 10명 있는 거야. 곤란하잖아? 싸워서 빼먹었어.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개체 수 피라미드가 이러한 안정된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냐? 요거랑 또 유사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허리. 허리. 허리 있고, 그 다음에, 허리.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요거는 뭐냐면,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량 피라미드. 자, 생물량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아까 생산자 같은 경우 유기물을 어디서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유기물을 저장을 했잖아. 그 중에 이제 호흡량과 구성이 빠지면 이때 순 생산량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생물량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생물량도 점점 어때? 뒤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왜? 받는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자, 에너지 피라미드. 이 역시도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때?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거와는 다른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와는 다른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자,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래프랑 정 반대로 되어 있는 그래프죠?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 피라미드. 자, 뒷단계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 적은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을 높여간다라는 겁니다. 거의 식물은 받은 거 거의 다 갖다 버려요. 거의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방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에너지 효율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1차소비자는 그 전 단계에 있던 총 에너지량보다 받은 건 적지만 넘겨줄 때 에너지 효율이 있다 만큼이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뒤에 생명과학 원을 좀 더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는 생원 가시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 총량 B로 넘어간 것 중에 받은 게 얼마? A잖아. 여기서 이제 몇 분의 몇 이렇게 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자,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더라.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생태계 평형을 이룬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아까 자연환경들 있잖아. 온도나 빛이나 토양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에 유지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에 의해 유지가 되냐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먹이 사슬에 의하여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피라미드를 몇 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때 자, 첫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처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 생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어. 그러면 얘는 뭘 먹어? 생산자를 먹고 살지. 생산자를 먹고 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되더라?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일이 생겨요. 자, 이렇게. 감소하더라. 2차 소비자는 얘가 늘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늘어있는 상황이야. 얘는 이렇게 늘어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덩달아 같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자, 덩달아 이렇게 증가한 상황이 생기겠죠. 어? 이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생길까?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 줄어들었지. 그쵸? 여기는 어떤 상황이야? 늘어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죠, 지금. 응? 지금 이 상황이죠? 그림 좀 잘못 그려졌네? 다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립시다. 되고. 자. 이렇게 되지. 됐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줄어들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가? 2차 소비자가 늘어났지. 그럼 잡아먹는 애들이 늘어나겠지. 난 먹이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지. 얘는 다시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자,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1차 소비자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2차 소비자 늘어나고 1차 생산자 감소하면서 이 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 생태계 평형은 평형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굳이 누가 손대지 않더라도 인간이 손대지 않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예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책에 있는 예시 어떤 거 있습니까? 카이바브 고원 이야기 나와 있죠. 카이바브 고원 어떤 이야기예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뭘 죽여버렸어? 인간이 누구를 죽여버렸어? 뭘 쏩니까? 늑대 사냥을 합니다. 늑대 사냥을 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늑대 사냥 결과가 뭐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늘어납니까? 사슴 개체수가 증가해요. 사슴 개체수가 증가해요. 2년 늑대를 사용해보니까 사슴 개체수가 증가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가 감소해요? 풀이 감소합니다. 그럼 먹고 살 사슴 또한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사슴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이를 통해 어떤 상황이 생겼다?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카이바구원 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굳이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자연은 알아서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이 손을 대버리면 생태계 파괴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시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자,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환경이 변하게 되면 생태계가 변합니다. 그쵸? 환경이 변하면 생태계가 변하는데, 자, 환경 변화의 요인. 환경 변화 요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연재해가 있죠. 자연재해에 의해서 환경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요하죠. 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다음 세 번째, 환경 오염 문제는 솔직히 자연재해야 자연이라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여기 두 가지 인간의 문별 개발과 환경오염은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노력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걸 노력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개발을 했다면 뭐 만들어줘야 돼? 생태 통로를 개발시켜줘야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식의 단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하천 복원이나 산림 복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생태계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노력. 그다음 세 번째, 옥상 정원이라던가 도시숲 같은 도시숲을 조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생태계 파괴를 줄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이렇게 산이나 바다 같은 놀러 가서 뭐 집어오고 이런 거 좋아합니까? 풀떼기시잖아, 항상 이런 거 합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지. 그 꽃을 딱 꺾는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뭐와 같은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끔찍해.
내가 할 수, 어? 얼마나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막 이파리 뜯는 거, 이건 뭐랑 같은 거? 귀 잡아 뜯는 거랑 똑같은 거. 이빨 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자연은 그 상태로 도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굳이 인위적으로 뜯어올 필요가 없어요. 뜯어봤자 어디다 쓸 거야? 좀 보다가 버릴 거 아니야? 무슨 필요야? 이상한 거 잡아오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현진 안 하겠지.